주 증상 자체가 뭐 중고로 처음 받으신 건가요? 네, 그 지인분께서 네. 메인보드 고장 판정 받으셨다고 네. 메인보드만 바꿔서 쓰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고장나서 네. 지인분은 뭐 새로 사시고 네. 고객님께서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받든지 아니면 공짜로 받든지 네. 하셨던 거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중고 아니 그러니까 메인보드 불량 판정 받았고요 네. 불량 판정 받아서 보드를 새로 구매하신 거를 지금 이거는 교체하신 거죠? 네, 제가 교체를 해봤는데요. 네. 전원이 안 켜져서 들고 왔습니다. 직접 교체하셨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 일단은 애가 불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애초에.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점검 같이 해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온 이유가 굳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 한번 점검해봐야겠는데 뭐 파워나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능성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중고로 사셨으면 뭐 11번가에 사셨으면 아마 환불이 된다고 하면 정상이라고 하면 반품하셔도 네네. 업체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증상 한번 보고 네.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예 전원 반응 자체가 없네요. 네. 원래 지금 이게 Z390A 보드다 보니까 네. 처음에 전기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네. 여기 이제 스탠바이 5V랑 3V 통해 가지고 이 LED 쪽에도 전압이 들어가면서 LED가 켜져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아예 전원 반응이 없는 거 봐서는 파워 쪽 문제일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네. 직접 조립하셨다고 하니까 핀 소켓이나 이런 쪽도 좀 점검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쿨러 쪽이 각이 안 나와서 상단만 좀 센서를 할게요. 네. 기존에도 원래 수냉 쿨러로 구성되어 있었죠? 네, 이거에서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따라 하셨어요? 네, 이거 조립을 처음 해봐가지고요. 파워 서플라이가 마이크로닉스 제품이다 보니까 네. 분량이 조금 작긴 해요. 아... 또 퍼포먼스 투면 좀 저가 라인업. 그리고 보조 전원이 안 꽂혀도 전원을 스위치 올리면 전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전원 반응 자체가 없어버리네요 지금. 하나씩 분해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스탠바이 LED가 들어와야 돼요. 네. 아마 CPU를 잘못 꽂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전원 반응 있어요. 네. 돌고 고객님 파워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켜볼게요. 네. 쿨러는 바로 연결은 안 할 거예요. 네. 내장 그래픽이 있다 보니까 화면 부팅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고 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한 번 더 조립해 볼게요. 네. 그래서 기존에 불량 났다는 파워까지도 한번 메인보드까지도 한번 더 점검을 해 볼게요. 아이오 패널은 어디 갔대요? 이거? 세판떼기? 저기 안에 들어있으면 박스 아까 기존에는 없었어요? 네, 기존에 없었습니다. 전원 반응이 있네요. 가득 올라오고 메모리 한번 꺼내 볼게요.
리버그라 해가지고 네. 컴퓨터가 부팅될 때 어디에 LED가 들어온지가 나와요. 네. 지금 CPU, DRAM, VGA까지 넘어갔으면 지금 화면 올라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다시 조립을 할게요. 네. 지금 9900K면 저 쿨러로 온도를 잡을 수 있긴 한데 네. 좀 저렴한 쿨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컴퓨터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아서요.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래 켜놓는다 해서 쿨러를 일부러 좋은 걸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쿨러가 제대로 열교환이 안 이루어지면 키자마자 100도 찍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쿨러는 애초에 스펙보다 조금 더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열 관리 막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쿨러가 기본 자체를 좀 높여놔야 돼요. 아... 고사양 게임을 한다 해서 고사양의 제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애초에 CPU 자체가 이때 당시에 최고 하이엔드 CPU예요. 9900K면. 네. 가장 높은 사양이기 때문에 쿨러가 좀 더 좋은 게 들어갔어야지 맞아요. 왜냐면 아이디쿨 이거 2열짜리면 한 8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화면 잘 올라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위치랑 이런 거는 다시 조립해 드릴 겁니다. 그래픽카드만 꽂으면 반응이 없네요. 설마 그래픽카드가 문제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전원단은 쇼트는 아니고 주전원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픽카드는 저희 쪽에서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감전시키고 올라오죠? 네. 그래픽카드 바꾸니까 전원 반응이 있죠? 네. M1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이쪽에 지금 꽂으면 3V 쪽 스탠바이 자체가 아예 꺼져버려요. 그래서 보드 쪽에서는 쇼트로 인식해가지고 안에 방제로 작동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CMOS 배터리 빼고 이 24핀 주전원 커넥터 빼면 파워랑 메인보드가 방전이 돼요. 그러면서 보호회로가 붙으면서 이제 쇼트 안 나는 걸 꽂았을 때 정상적으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수리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픽카드 이게 지금 모델이 2080Ti면 비싼 거다 보니까 수리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메인보드는 혹시 이상이 있는지. 아까 화면 잘 올라왔잖아요. 아, 네.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는. 보자 타버렸습니다. 아 쇼트네요. 침수네요. 침수요? 네, 침수로 인한 불량이네요.
그러면 사장님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네. 하나는 아까 보셨던 침수 쪽 쇼트 입구, 침수 쪽도 문제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쪽에 3.3V 쪽에 전원 라인 쪽 쇼트 애도 문제고, 그러니까 애가 쇼트가 나면서 애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칩셋도 같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쇼트는 잘 잡히고 CPU 쪽, GPU 쪽도 발열 잘 올라오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 소자만 지금 교체 진행하면 끝납니다. 네. 네, 그래픽카드 수리 끝났습니다. 쭉 보시면 화면 잘 올라와요. 부팅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업체 맡기실 때도 네. 제대로 된 데 맡겨야 돼요. 이렇게 수리가 되는 데가 없어요. 다행히 수리 잘 끝났고, 이거 이제 끝나면 이제 큰 산 하나 넘었거든요. 비싼 거는 일단은 수리 됐으니까. 와이 케이블 안 쓰는 게 좋은데 풀모듈러 제품이라서 케이블이 없네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야지 뭐 어떡해. SSD도 없고. 전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M.2도 없었어 기존에. 네. 우리 걸로 해서 부팅은 한번 해보자. 네. 저장장치도 갖고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포스트코드 잘 올라오고 CPU, D램 그래픽카드 올라오고 비품 나고 잘 올라오고요. 그래픽카드 분량 애초에 이걸로 부팅이 될 거예요. 2080Ti 잘 잡히네요. 네. 컴퓨터가 전원 버튼 누르면 전원 반응 없다는 걸로 애초에 입고가 되었고요. 주 원인은 그래픽카드 분량. 타 업체에서도 메인보드 불량 판정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침수되면서 3V 쪽 쇼트 나면서 보드 쪽 같이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보드 구매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메인보드는 수리를 안 하시는 걸로 가셨고요. 기존에 해외 직구한 메인보드로 교체됐고 장치 잘 잡히고 그래픽카드도 잘 잡힙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업체에서도 진단을 잘 했어야 돼요. 왜냐면 메인보드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한테 왔으면 보드는 살아났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애초에 파워가 마이크로닉스 거 퍼포먼스 2 850 브론즈
것도 문제고, 이 그래픽카드 보조전원도 지금 Y케이블로 해가지고 점프된 걸로 쓰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2080Ti면 하이엔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압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그래픽카드도 잘 수리됐고 윈도우도 잘 켜지고 클럭도 5GHz까지 잘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수리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래픽카드 수리한다고 비용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쓰신 데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마무리할 때 XMP 한 번 더 넣어서 클럭 3200Hz 만들어드리면 쓰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뭐 이게 저렴하게 얻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얻었으면 이만한 건 또 없죠. i9-9900K에 2080Ti면 하고 싶은 거 다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V 주전원이 쇼트일 수도 있고 5V 쪽이 쇼트일 수도 있고 3.3V 쪽이 쇼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3V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바이 3V가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픽카드에서 불량이 나서 메인보드를 때려버리면 보드까지도 불량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탠드오프도 제대로 조립이 안 돼서 조립 불량도 있었고, 어찌됐든 이렇게 수리가 잘 되었으니 고객님도 내일 찾으러 오신다 하셨어요. 또 저희가 이제 조립하면서 또 누드 테스트하고 재조립하면서 또 손님 오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손님도 약속이 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